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시대뉴의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03 도립공원이 오는 6월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대구시 경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28회 환경의 날인 6월 5일 803에서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립공원화 발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경우 국민적 관심 등으로 지자체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연간 180억 원 수준의 공원 관리 비용과 인력 140명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는 15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방안과 구체적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 관한 의견을 구했고 다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만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됩니다. 9년간 대구 시립교향악단을 이끈 줄리안 코바체프 대구시향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오는 24일 제492회 정기연주회를 끝으로 대구시향을 떠납니다. 코바체프가 2014년 4월 취임 이후 최근까지 참여한 정기기획연주는 대부분 전성 매진이 될 정도로 대구의 클래식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2016년에는 대구시향을 이끌고 첫 유럽 3개국 투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코바체프는 대구시향을 떠난 후에도 한국 또는 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북도가 최근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현재 계획보다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소형 항공 운송업자가 기준을 현행 항공기 최대 좌석수 50석에서 8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 27%를 보이는 울릉공항은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 울릉공항 개발 기본계획부터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채용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 1,200m로 확정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4선의 김학용, 3선의 윤재옥, 박대출 의원입니다. 특히 출마 의지가 강한 윤재욱 의원은 활발하게 모임을 갖는 등 당내 의원들과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TK와 PK, 수도권 싸움으로 요약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김기현 당대표가 PK 출신인 점을 들어 사실상 TK와 수도권의 승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님 묘소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부모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저주의식을 행한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표 부모의 묘소가 훼손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3일 아침 회의를 거친 뒤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3월 13일 월요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